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볼 거예요. 자, 호르몬 항상성인데 일단 우리가 명칭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좋아요. 호르몬이 뭘까? 뭘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호르몬이 뭘까?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뭘? 자,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물질입니다. 여기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숨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 있잖아. 물질대사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까지 전부 포함되는 과정들을 다 조절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에 어떤 특성이 있냐?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냥 한 번 딱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고요. 또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기관 표적기관이나 세포에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중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에만 효과를 나타내더라? 갑상샘만 건드리는 호르몬이에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만 건드리는 게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중요한 특성, 이건 뭐냐면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특이성이 없다는 종특이성이 없다는 말이 뭘까? 좋아요. 종특이성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 자,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몸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 네.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를 돼지에게 주입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이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이 등짝에 척추라고 하는 이 뼈다구 가진 애들끼리는 호르몬이 공통이에요. 호르몬이 같은 기능을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종 특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호르몬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뇌 분비샘에서. 뇌분비샘에서 생성이 되더라는. 그럼 뇌분비샘이 뭘까? 뇌분비샘이 뭘까요? 뇌분비샘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 그러면 뇌분비샘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뇌분비샘은 뭐냐면 그냥 안쪽에 있어서 뇌분비샘이 아니라 얘는 뭐가 없냐면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내보낼 때 분비관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아요. 호르몬이 분비관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분비관이 없으니까 어디를 통해 내보내겠어?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거. 알겠어요? 네. 내분비성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어? 이게 내분비성이니까 외분비샘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있겠어? 분비관이 존재하겠지. 네. 분비관이 존재하다. 예를 들어서 뭐 땀샘, 침샘 이런 건, 땀샘은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고, 침샘은 입, 우리 혀 밑에서 이렇게 분출이 되잖아요. 네. 침샘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분비관이 있죠. 네. 이런 건 외분비샘. 위벽 상피세포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죠. 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외분비샘이겠지. 네. 내분비샘은 뭐냐? 이자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을 만들어요, 세포에서. 그럼 이거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네. 이건 내분비샘. 그 내분비샘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분비샘을 뭉쳐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호르몬계, 내분비계라고 불러요. 이자는 근데 뭐도 만들었지? 소화효소도 만들었죠. 이자 액속에는 아밀레이스와 트립신과 그 다음에 뭐 들어있어? 라이페이스 들어있잖아요. 네. 다 배웠죠? 네. 그러면 이자는 내분비샘이자 뭐도 돼? 외분비샘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야?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과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 호르몬과 대비되는 게 뭐가 있죠? 호르몬이요? 뭐도? 신경도 같이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을 했죠. 그럼 호르몬과 신경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먼저 속도야, 속도.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신경이랑 호르몬 중. 신경. 신경이 더 빠르겠죠. 네. 빠름, 빠름. 빠름, 빠름. 빠름. 얘는 느리겠죠. 네. 대신 효과는? 아까 호르몬에 적은 양으로 뭐 한다고 했어? 지속적인 효과가 난다고 했죠. 네. 호르몬은 뭐야? 지속적이다. 네. 하지만 신경은 그냥 딱 한번 건드리고 끝납니다. 어때요? 일시적. 일시적으로 작용을 해요. 또 무슨 특성이 있을까? 범위. 신경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가 뻗어있는 곳만 작용을 하겠지. 네. 호르몬의 뭐냐면 범위가 어때? 전범이야, 전범. 온몸 전체로 퍼져갈 수 있어. 왜?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니까. 여기는 약간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이동을 해요?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 이동했습니까? 그렇지, 혈액을 통해 이동을 했고. 신경세포는 자극이 어디를 통해 이동하죠? 그렇지, 뉴런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호르몬과 신경 사이에.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 몸에는 어떠한 내분비샘이 있으며 어떠한 내분비샘이 있으며 어떠한 호르몬들이 있느냐, 이제 이걸 봐줘야겠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 어디였다? 항상성 조절하는 데 이거 누가 조절했죠? 항상성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였어? 간내가 있었죠, 간내. 아, 간내. 간내 있었죠? 네. 그 간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간내의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을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 뇌하수체 밑에, 아, 미안해요. 다시. 간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요. 시상하부 다시 써줄게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간대 밑에 시상하부가 있고 그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뇌분비샘입니다. 뇌하수체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어디가 있냐면 전엽과.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덜미를 가게 되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의 뇌분비샘이 또 존재합니다. 우린 이 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갑상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화계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하나 있네요.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이자에도 각각의 세포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게 되면 신장의 위쪽으로, 콩팥의 위쪽으로 나타나는 뇌분비샘이 또 존재해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장의 부속이라고 해서 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몸에 있는, 여성의 몸에 있는, 자 여성 몸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성의 생식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난소라고 하죠. 난소. 그 다음에 또 남성의 생식기관이 있죠. 우리 생긴 거. 네. 그치? 고추. 고추. 여기에